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의 켈리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비즈니스 스쿨은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에 있는 비즈니스 학교 이름입니다. 1920년도에 그 인디애나 대학교, 한국말로 상업금융대학교인 School of Commerce and Finance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1952년에부터 글로벌 이코노믹에 관련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이 학교의 이제 동문인 켈리라는 분의 기부금으로 지금의 이름을 따서 켈리 비즈니스 스쿨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3 million dollars, 250억 가량의 이제 기부금으로 세워졌고요. 이 켈리라는 분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해서 요식업 쪽으로 레스토랑 이런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리 비즈니스 스쿨은요, 특이점이 첫 번째는 1학년부터 입학, 다이렉트 입학을 해서 1학년부터 비즈니스 수업을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입도 물론 가능하다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재학생들 말을 들어보면은 편입이 정말 힘든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 프로그램이 이제 4년 동안 총 120점 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즈니스 수업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1학년부터 바로 착착착 들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수업 자체가 이제 다른 학교의 뭐두배 또는 뭐세 배의 규모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 대학인데요. 학생 한 학년에 한 2,200명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들이랑 뭐 말도 안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애나 대학은 사실 그두 가지 전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음대, 제이콥스 음대죠. 이제 거의 뭐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학교고요. 또 다른 학교가 이제 켈리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하고 인디애나 대학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인디애나 대학 하면은 뭐 US 뉴스 랭킹에서 뭐 많이 그 종합 랭킹에서 많이 밑에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두개 대학, 음대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대학은 정말 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입학을 할때 이제 필요한 이제 요건들 중에서 이제 GPA를 보게 되면은 뭐 GPA 4.0으로 환산을 했을 때 3.85 이상이 아니면은 뭐 지원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제 랭킹을 보시면요. 비즈니스 종합 랭킹이 이제 11위로 되어 있고요. 어카운팅은 6위, 그리고 애널리틱스는 9위, 그리고 엔터프리니십은 4위, 그리고 금융은 11위,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 경영은 16위, 매니지먼트는 8위,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스는 7위, 마케팅은 5위, 프로덕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는 12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앤 로지스틱은 14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US 뉴스 랭킹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골고루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전체적인 랭킹은 이제 10위 밖에 있지만,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한 학년에 뭐 2,200명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그 비즈니스에 입학하는 학교라서 2200 곱하기 4 이러면은 이제 전체 학생 수가 나오거든요. 전체 학생 수가 웬만한 대학교 학생 수예요. US 뉴스 랭킹은 이제 경쟁률, 입학 경쟁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랭킹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좀 밀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켈리 비즈니스 스쿨 안에는요, 전공이 12개 플러스 6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18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제가 어떤 전공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을 보면요. Bachelor of Science 있습니다. 그래서 Accounting, 그리고 Economic Consulting,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Innovation, 그리고 Finance, 금융이죠. 그리고 Information Systems, 그리고 Management, Marketing, Operations Management, Professional Sales, Public Policy Analysis, Real Estate, Supply Chain Management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이제 프로페셔널 세일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눈에 띄었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 있는 전공들인 것 같아요. 좀더더뭐 디테일화 돼 있다 정도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12개의 이제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6개의 전공까지 해서 총 18개인데, 이 6개의 전공은 12개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코어 매니저라 그래서 이제, 더블 메이저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학위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6개 중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디지털 앤 소셜 미디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스, 로, 에틱스 앤 디시전 메이킹, 디지털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 이렇게 6개의 이제 추가적인 전공을 이렇게 복수 전공식으로 이제 코어 매니저라고 전문 용어를 캘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메이저에 나와 있는 전공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뭐 IT 쪽이나 또는 이제 실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던 이제 12개의 전공들은 좀 약간 전통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더블 메이저 할수 있는 6개는 좀더더 실용적인 내용에 이제 근접해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캘리 비즈니스 스쿨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중에 어너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너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1학년에 이제 2학기 스프링 세미스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1월부터 이제 3월 1일 전 사이에 이제 지원을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넘어가는 그 서머의 결과가 납니다. 되게 very selective 하고요. 그리고 competitive한데 GPA 3.7 이상, 뭐, 레즈메, 뭐, 에세이, 레커멘데이션,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뭐냐라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 학생 중 안에서도 우등생을 뽑겠다는 프로그램이고, 그 우등생인 그 어너스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은요, 캘리 비즈니스 스쿨 코스 6 크레딧을 더 추가로 어너스 프로그램, 어너스 코스로 따야 되고, 일반 honors elective 6 credit 더 따게 됩니다. 즉,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관리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 비즈니스 honors 프로그램의 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 알룸나이들을 네트워킹에 대한 이벤트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주관을 하고 또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honors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 또 끼리끼리 네트워킹이라든가 밍글링이라든가 이런 관계 형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 이제 기업에 간다. 그리고 또뭐큰 기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큰 선배들이 그런 기업 간의 형성 등, 그 다음에 뭐 네트워킹 이런 부분도 정말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등을 정말 잘 이끌고 있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제 어너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을 할때 아예 그냥 자동적으로 당신은 어너스에 초대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레터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켈리처럼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실제 그 학생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느새 합격했는데도 이거 해야 돼요? 하고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도전해 볼 부분이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더더 어차피 좋은 인맥을 얻기를 위해서 너가 대학에 간다라고 할 경우에 뭐 우리나라처럼 그냥 졸업장만 따는 게 아니죠. 인맥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인맥을 얻기 위해서는 어너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타 활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 충분히 누려라.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네. 또 이제 설사 이제 어너스 프로그램에 이제 픽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캘리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이제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워크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요 표에 나와 있는 옵션 중에 제한은 없어요. 그냥, 만약에 하고 싶은 워크샵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워크샵 자체가 각 분야의 이제 리서치라든가 프로젝트 위주의 실무 위주의 러닝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이 부분에 이제 리드하는, 워크샵을 리드하는 뭐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조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뭐 견임으로 하시고 계시는 실무를 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선배들, 그런 분들의 이제 멘토링에 대한 부분도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취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많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하니, 혹시 켈리 재학생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 켈리 학생 분들도 사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lass of 2022, 2022년 클래스 학생들 통계 기준으로 이제 각 어떤 전공에 몇 명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몇 프로인지에 대한 통계표를 이렇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어카운팅 전공하는 학생 수가 438명 중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생 비율이 11%고요.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는 151명 중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13%. 인터프리니십은 총 133명 중에 17%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의외로 높아요. 그리고 아까 인터프리니십이 이제 4위 랭킹에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켈리가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좀 높기 때문에 해외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파이낸스, 금융인데요. 무려 1126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1%나 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내셔널 학생 퍼센타일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예, 파이낸스 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파이낸스는 사실 백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Information Systems에는 이제 122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25%가 International Student입니다. 가장 높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무래도 그 IT나 또는 이제 뭐 비즈니스나 이렇게 접목시키는 또 그런 노력을 아시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인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 아시안, 뭐 중국, 한국 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매니지먼트도 151명 중에 17%가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고요. 마케팅도 407명 중에 11%. 그리고 프로페셔널 세일즈 73명 중에 8%. 인기가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앤 오퍼레이션스가 78명 중에 13%.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켈리 비즈니스 스쿨 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방면으로 특징을 잡아드려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켈리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